킹스맨에서 수장으로 나오는 마이클 케인. 이분은 실제로 6.25 전쟁에 영국 육군으로 참전을 했고요.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심지어 있는데 한국 기자들에게 장난으로 내가 당신 나라 구했으니 밥 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당신만 모르는 한국 49 6.25 전쟁 편 18위부터 공개. 자,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사라진 금괴 행방. 벌써 제목만으로도 귀가 쭉쭉 늘어나죠. 언제나 믿고 보는 전 기자의 특종. 6.25 전쟁 속에 사라진 금괴 행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 6월 27일 6.25 전쟁 발발. 딱 이틀 뒤죠. 정부가 후퇴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행 창고에 있던 금 은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죠. 당시 수송해야 될 금 은괴는 자그마치 3톤 반. 하지만 당시에 가능했던 이동수단인 트럭이 모두 군 물자로 징발되느라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차량은 고작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곧바로 20여 명의 무장 번병이 대형 군 트럭을 몰고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금괴를 실었고요. 수송 트럭은 시든 플라터너스 나뭇가지로 위장을 한 채 수차로 폭격을 피해가며 호박 38시간에 걸려 29일 오전 4시 반 최종 목적지인 경남 진해 해군 통제부까지 겨우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처 다 옮기지 못한 금 200kg과 현금 등이 그만 한국은행을 점거한 북한군 손에 홀라당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요. 과거 2006년 국방일보의 회고록을 연재했던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행에 있던 금괴 89상자를 대피시켰고 이 금괴를 우리 정부가 1955년 IMF 창설 당시 기금 출자금으로 썼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로만 알았던 한국은행 금의 행방. 2012년 일명 동화사 금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2008년에 탈북한 김모 씨는 북한에서 양아버지로부터 6.25 전쟁 당시 금 40kg을 동화사 대웅전 뒤에 묻어놨다는 말을 들었고 금괴 소유권도 위임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동화사 대웅전은 보물제 1563호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락은 받았으나 땅 소유주인 동화사와 아직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 그 뒤에 있는 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이죠. 그러네요. 한국은행에 있는 금괴를 옮겼다는 게 이게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 정말 막 전쟁터에 막 그냥 총탄 피해가면서 거의 이틀이나 걸려서 내려간 건데 가는 동안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트럭을 살짝 어떻게 한 상자만 돈 또 올랐구만. 지금 이 저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재난을 얘기하는데 정말 당신들도 못 벌어봐 이렇게 된다. 못 벌어도 국가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논란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정말 완전 비밀사항인데요. 아, 그래요? 내년 6월에요. 사상 최대의 현금 수송 작전이 또 한 번 펼쳐집니다. 어허. 한국은행이 지은 지 이제 100년 된 지하금고를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권하고 미발행 화폐까지도 하면 무려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수송한다고 하는데요. 눈이 또 커졌죠? 조심해야 돼요. 고백 있어요. 아니 네. 이거는 진짜 큰일 나요. 네. 이거는 큰일 나요. 아 이거요? 내년 6월쯤에 이동한다는 거 괜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들었어요. 보안요원들은 각별히 한석주 씨를 주의해 주시고 그 날짜쯤에는 제가 녹화를 못 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 수갑을 차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17위 공개합니다. 제임스 딘, 그레고리 팩, 그레이스 켈리. 이 할리우드 레전드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6.25 전쟁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 저 한 기자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에 가장 많은 지원군을 파병한 미국, 그래서일까요? 할리우드에서는 6.25 전쟁 직후부터 관련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라와 빨리! 뛰지 말고! 심지어 1955년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받은 영화는 바로 6.25를 배경으로 한 원한의 도공리 다리. Which is a Tokowi John Fulton. 후에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을 맡았었고요. 제목부터 뭔가 한국스러운 이 영화는 원제가 The Bridge at Tokogri, 즉 도공리의 다리들이란 뜻이고요. 그렇다면 왜 도공리냐? 도공리는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북한 마을로요. 영화 제목이 한글로는 도공리 다리지만 영어로 하면 토코리.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도공리의 한자 발음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 아닐까 싶다는군요. 또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다른 영화도 아닌 6.25 전쟁 배경 영화로 데뷔했다는 사실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의 데뷔작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1951년 작품 총검 장착이고요. 제임스 딘은 지나가는 병사 1로 출연했습니다. 와. 더구나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제임스 딘이 나오지도 않은 이 영화의 포스터가 수백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맥아더 장군을 다룬 영화에는 할리우드 명배우가 총출동하는데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그레고리 팩이 1977년 맥아더 장군 역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비비안 리의 남편이자 20세기 최고의 명배우로 칭송받는 로렌스 올리비에도 1982년 오인천이라는 영화에서 맥아더 장군 역을 맡았고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은 리암 니슨이 주연으로 출연해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죠. Initiated Operation Chromite.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제작되다 보니 대부분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찍었습니다. 1956년 영국에서 제작된 A Hill in Korea라는 영화를 보면요. 당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한국어에 여기서 뭐도 하고 있어. 이제 시가 돌로 가지러 와줘. 마을 절에 뜬금없이 석굴암 본존물 같은 불상이 딱 등장하기도 합니다. 석굴암도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굉장히 통통한 불상이죠. 네. 약간 동남아스럽다. 또 제가 지금 6.25 관련된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네. 실제로 참전한 유명 배우도 있습니다. 참전했다고요? 네. 오. 영화 그 킹스맨에서 수장으로 나오는 마이클 케인. 이분은 실제로 6.25 전쟁에 영국 육군으로 참전을 했고요.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심지어 있는데 그래서 한 인터뷰 회장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장난으로 내가 당신 나라 구했으니 밥 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좋은 기사인데요. 남의 기사지만 네. 좀 인정합니다. 제임스 딘의 데뷔 영화가 한국 전쟁을 소재로 했던. 근데 그 역할이 병사 1. 병사 1. 아무튼 뭐 그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실제로 옛날에는 다 그렇게 군대를 가서 전쟁을 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